그 행복은 항상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이제 불행이 서서히 닥쳐오는 거예요. 자, 클래스를 여러 곳에서 사용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죠. 자, 여기 있는 이 로직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이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 코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삭제했습니다. 예, 코드를 단순하게 삭제했고, 그리고 제가 average라고 하는 AVG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했어요. 자,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calculator.left, 즉 calculator 클래스의 left 변수 더하기 calculator.right를 한 다음에 그것을 2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평균값이 나옵니다. 자, 수학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거 어려운 수학인 거 아는데 그냥 아, 이렇게 하면 평균값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지금 생긴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클라이언트가 뭘 요구하냐면 우선 레프트 값을 10과 20으로 하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sum 더하기를 한걸 출력해라. 출력하세요. 출력합니다. 출력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뭘 하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는 100과 200을 더한 값을 출력하세요. 그럼 이거 그 다음 걸로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는 left 10, right 20 값을의 평균 값을 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과 200에 대한 평균 값을 내주세요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린 이렇게 코드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은 한 거예요. 해결은 한데 이 안에 뭔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 만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뭔가 중복되는 것들의 냄새가 스멜이 나지 않아요? 여기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걸 보는 게 나을까요? 위를 보는 게 나을까요? 자, sum을 하기 위해서 left와 right의 값을 10과 20을 줬는데 average를 하기 위해서 또한번 left와 right의 값을 10과 20으로 준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10과 20을 calculator의 값으로 줘서 실행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100과 200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calculator 안에 있는 left, right 값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10과 20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는 뭐 여기서 나쁜 거를 찾기는 쉽진 않은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 그게 나빴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뭘할 거냐면 자,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 있는 calculator라고 하는 것을 calculator라고 하는 거를 복사합니다. 하나를 복사해요. 그리고 그 복사한 거 안에다가 left, right 값을 10과 20을 줘요. 그리고 걔를 계산하면 30이 되죠. 그리고 이 calculator를 또 하나 복사해요. 그래서 걔한테는 100과 200이라는 값을 줍니다. 그리고 걔를 실행하면 300이 되겠죠. 자, 지금 얘는 calculator라고 하는 오리지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계속 초기화를 해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calculator를 여러 개를 복사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카큘레이터를 자, 카큘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복사해요. 복사. C1이라고 그리고 얘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얘의 레프트 값은 뭐를 주고 얘의 레프트 값은 따르게 줘서 각각의 복사본마다 각자 다른 값을 갖고 있는 상태로 계산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클래스를 복제한다, 복사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객체 지향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자, 인스턴스의 도입을 제가 눌러볼게요.
이게 객체지향 수업의 거의 그겁니다. 뭐랄까? 정수라고 할수 있어요. 객체지향의 복제라고 하는 특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복제를 할수 있느냐? 코드를 어떻게 바꾸냐? 그거는 지금 우린 돈케어. 지금 주목할 거는 어떻게 코드가 바뀌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법이 바뀌냐라는 거에 주목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아이고. 카큘레이터예요. 카큘레이터. 이 카큘레이터 앞에다가 뉴를 붙이면 이 카큘레이터라는 클래스 있죠? 우리가 만든 클래스. 그 클래스가 복제가 됩니다. 복사가 돼요. 복사가 돼서 C1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요. 마치 배열이 변수에 담기는 것처럼. 문자열이 변수에 담기는 것처럼. 자,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그리고 C1이라고 하는 카큘레이터를 복제한 이 변수에 담겨 있는 그 복제본에 레프트 값을 10을 주고 라이트 값을 20을 주고 우리가 C1 sum을 하게 되면 얘는 3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번 카큘레이터를 복사해서 그 복제한 카큘레이터를 이번에는 C2라고 하는 변수에 담습니다. 그리고 C2의 레프트 값과 라이트 값을 각각 100과 200을 줍니다. 그리고 C2를 sum을 해요. 예, C2를 sum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결과가 뭐겠어요? 30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1은 뭐예요, 지금? C1은 우리가 여기에서 복제한 놈이에요. 그리고 이 C1 안에 들어가 있는 레프트의 값은 현재 뭐예요? 10이겠죠, 그죠? 라이트의 값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에버리지를 한 결과는 10 더하기 20 해서 30이 되고 나누기 2를 하면 15가 돼요. 자, 이 계산 복잡하니까 계산은 스킵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15가 됩니다. 자, C2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레프트와 라이트의 값이 뭐예요? 100과 200이죠. 그거에 대한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300 나누기 2를 하니까 150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어때요? 뭔가 아까와 달라졌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한 번에 이해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 일단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더 영상 보겠다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안 들어와요. 생각이. 내가 이걸 이해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예, 그럼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더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카큘레이터 라고 하는 오리지널인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하나. 근데 그 클래스를 우리가 이 new라고 하는 특수한 연산자를 이용하면 얘를 복제해서 C1이라는 변수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제해서 C2라는 변수에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각각의 변수에 담겨 있는 복제된 클래스는 서로 다른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전율이 와야 돼요. 상태라는 말에서. 자,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어로 status. 자,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뭐냐? 바로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이 상태예요. C1의 상태는 현재 뭐예요? left 10, right 20. C2의 상태는 left 100, 라이트 200이라고 하는 서로 각각 다른 상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다른 상태를 갖고 있는 저 복제된 클래스를 에 대해서 우리가 메소드 썸을
실행을 하게 되면 또는 에버리지를 실행하게 되면 그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출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어렵죠? 어려워요? 이해 안 가요? 갈 듯 말 듯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실습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갈 거예요. 이거 딱 듣자마자 이해시키기에는 제가 아직 그 정도 급은 아닙니다. 혹시 이해된 분 있으면 축하드려요. 네. 오늘 집에 가면서 평소에 못했던 군것질도 하시고 네. 뭐 사고 싶었던 거 있으면 사시고 그러세요. 이해가 갔다 한 번에. 오늘 프로그래밍 처음 하는데 저 앞에 있는 이고잉이 하는 말이 이해가 간다. 진짜 대박이 대박. 저는 거의 1년 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냈던 그 주제입니다. 자, 그분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의 이야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간에 이 복제를 했고요. 아유, 머리 아프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카큘레이터라는 오리지널을 복제해서 C1, C2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그 각각의 변수가 이렇게 레프트 10, 라이트 20, 레프트 100, 라이트 200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리고 그 복제본에 대해서 썸을 하게 되면 현재의 상태인 10과 20의 기준으로 해서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의 결과는 30이 되고 얘의 결과는 30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용어를 정리합시다. 여기 있는 카큘레이터는 클래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카큘레이터를 복제한 C1에 담겨있는 카큘레이터 클래스의 복제본드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 인스턴스. 자, 따라합시다. 클래스. 인스턴스. 예,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라고 하는 표현에서 객체는 대부분 아주 엄격하게는 이 인스턴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얘랑 얘랑 대충 얼버무려서 섞어서 얘기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대충 얼버무려서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그 어물쩡 얘기할 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고 객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사실은 인스턴스를 가리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를 애매하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클래스를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클래스라고 표현하고 복제된 클래스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인스턴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어쩔 때 언제 클래스를 쓰고 언제 인스턴스를 쓰냐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자, 우리 한 딱 2분만 쉴까요? 2분만 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개념을 짧은 시간 동안 알아봤어요. 자, 이거 한 번에 이해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또 이해되신 분들은 오늘 축하드려요. 봉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클래스랑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도대체 이것들이 왜 이걸 써야 되는가,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저걸 써야 되나 이런 복잡한 심경 들으실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조금 해소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클래스라는 것을 좀 비유를 해보자면 클래스는 인스턴스에 대한 일종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인스턴스는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기본적인 설계도가 있죠.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바로 그 제품이 인스턴스고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 때 필요에 따라서 색깔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능력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제품에 어떤 기능은 추가하고 어떤 기능은 빼고 자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제품이고 이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색깔을 바꾼다 또는 뭐 그것의 능력치를 바꾼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저장되냐면 바로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 여기서 얘기한 제품은 라디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작할 때는 뭘로 조작을 하냐면 뭐 다이얼 같은 거 움직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 다이얼 같은 걸 움직이는 거에 해당되는 것이 메소드입니다. 자, 우리가 썸을 실행을 시키는 걸 통해서 마치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리는 것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클래스의 그 인스턴스의 변수를 세팅하는 걸 통해서 라디오의 컬러를 지정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가면 좋고 안 되면 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인스턴스 간에 공유해야 될 데이터의 처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까 우리가 C1, C2라는 인스턴스 만든 거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C1은 레프트가 뭐였어요? 10. C2는 레프트가 뭐였어요? 100이었습니다. 그렇죠? 즉,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서로 다른 상태를 갖고 있다.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든 이유는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에요. 인스턴스를 만든 이유는 여러 개의 상태가 필요할 때 어떤 놈은 10이 필요하고 어떤 놈은 100이 필요하고 어떤 놈은 1000이 필요할 때만 인스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인스턴스를 대부분 많이 만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든 인스턴스가 똑같은 값을 공유하게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레프트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값이었어요.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값을 갖게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제가 코드를 통해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자, 우리가 카큘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할 때 자,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자, 계산을 할 때 레프트와 라이트로 더하기를 하죠. 자, 10 더하기 20은 뭡니까? 30이죠, 30. 자, 그리고 100 더하기 200은 뭐예요? 300입니다, 300. 자, 그런데 더하기를 할 때마다 밑에다가 뭘 깔아주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연산 결과에 기본적으로 100을 더해주고 싶다. 10 더하기 20은 130이 되고 100 더하기 200은 300이 되고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싶은 경우에 예, 모든 인스턴스가 기본적으로 똑같은 값을 공유하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걸 하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인스턴스와 클래스의 차이점이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사용하는 것부터 보고 원리는 나중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base라고 해서 calculator라는 저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직접 base라는 변수의 값을 박아놨습니다. 저거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방법이에요. calculator.left calculator.write 똑같은 겁니다. calculator.base를 100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new calculator라고 해서 new를 해서 calculator의 복제본을 C1에 담았어요. 그리고 C1의 left 값은 10으로 했고 C2의 left 값은 100으로 했습니다. 즉 C1과 C2가 서로 각각 레프트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서 calculator.base를 해주게 되면 이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자, C1과 C2는 누구의 복제본이에요? calculator의 복제본입니다. calculator의 복제본이에요. 근데 이 calculator의 base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100이면 예, 이 C1과 C2는 둘 다 베이스의 값을 100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해서 C1.base의 값은 뭘까요? 100. C2.base의 값은 뭘까요? 100이 됩니다. 즉, 클래스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직접 변수를 세팅해 주면 그 클래스뿐만 아니라 그 클래스를 복제한 인스턴스들이 글로벌리하게 모두가 공유하는 공유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공유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인스턴스의 변수를 주게 되면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구분되게 갖는 자기들만 고유하게 갖는 상태 그 값, 그 변수 값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위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는 인트죠.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스태틱이 있습니다. 자, 라이트는 여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헷갈리죠. 자, 얘는 없죠. 자, 스태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스태틱이 있으면 베이스는 스태틱이 있는 변수는 클래스 소속이에요. 클래스 소속. 스태틱이 없는 변수는 인스턴스에 소속이 됩니다. 예, 인스턴스에 소속이 돼요. 그래서 스태틱이 있다라는 거, 스태틱이 뭐예요? 정적인, 고정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태틱은 클래스의 소속이기 때문에, 설계도의 소속이기 때문에 설계도의 값이 그냥 딱 박혀 있는 거예요. 클래스는, 아니 스태틱은. 그런데 C1 left, C1, C2 left라는 거는 설계도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제품마다 색깔을 다르게 칠한 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이해 가세요? 예, 이해 안 가면 한번 더 보세요. 우리 영상이 있잖아요. 우리 강의한 게 여기서 휘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